안녕하세요. 서보웨이입니다. 빠밤. 근데 모든 상황이 서핑에서 칼로 못 자르는구나.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딱 잘라낼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이크오프를 하자마자 바로 와이프아웃을 당했어. 그러면 거기 떠 있는 것이 뭐 내가 일부러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서핑하다 와이프아웃이 당하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 근데 바로 뒤에 누군가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앞에 이거 있었어. 그러면 이건 그냥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죠. 위험하면 그쵸? 절대 드랍인 하면 안 돼. 누군가 여기 있지만 내가 가면 내가 우선권이니까 나 이 새끼 깔고 가겠어. 야! 야! 이제 그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상태라면 서로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이상 먼저 사과하잖아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죽도나 이런 데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정말로 내가 라이딩을 이어가다가 또는 테이크오프를 하는 상황에서 앞에 떠 있는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은 상황에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면 인상을 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야, 잘 타는 사람이 비껴가야지. 잘못된 거야. 정말 잘못된 거야. 그 서핑을 하는 모두는 다 알 거야. 파도를 한번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어떤 중요한 순간인지는 모두에게 똑같아요. 파도가 나한테만 소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모두가 파도를 타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경로를 막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만 이거 그 거기에 대한 인지만 잘 생겨도 대부분의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꽤 유명한 서퍼 하나가 패드라고 타고 있는 과정에서 인사이드에서 사람이 일어났는데 이 인사이드에서 일어난 사람은 좀 잘 타는 서퍼였던 것 같고요. 그 옆에 누가 봐도 초보 실력의 서퍼가 요 인사이드에서 패드를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랍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패드를 계속 했다고요? 그쵸. 그니까 이 사람은 이미 탔어요. 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파도를 타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냥 쭉 내려와. 네. 그리고 이 패드라고 타는 서퍼는 그 상황 앞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1대1에 타는 사람과 패드를 아웃하는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이 사람이 충분히 이쪽으로 피해서 그렇죠. 또는 전지를 멈춰서 자기가 파드 가칠지언정 전지를 멈춰서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냈을 텐데 그 상황에 또 다른 인터피어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네.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줄어들어 버린 거죠. 왜냐면 둘 다 피할 수는 없어요. 패드아웃 하고 있는 사람은 피크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경로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치고 들어왔어요. 드랍을 한 사람의 말로는 자기는 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사실은 의도적인 건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초보의 경우에는 같이 말려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으악!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패드아웃 하고 있는 서퍼를 몸으로 덮쳤어요. 보드가 등을 찍고 등에는 이제 큰 핀빵이 나고 수트가 찢어져서 이만큼 다행히 몸이 다치진 않았어요. 그 상대방의 핀박스는 완전히 뽑혀나간 상황이에요. 정말 모호하죠. 텍스트북 형태로만 봤을 때는 패드아웃 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이 사람한테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또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네. 예. 어쨌든 이 사람은 상대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핀박스가 이제 상태 안 좋은 것도 확인을 하고 서로 물에서 괜찮으세요? 안전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서로 괜찮습니까? 이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긴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등 찢어진 거 확인하고 하루가 지나서 상대가 찾아왔대요. 자기 핀박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가 당신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럼 내 수투비, 내 슈트 수선비도 물어달라 이렇게 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된 거냐면 내가 나한테 우선 순위가 있었다 그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대회 때 그 설명을 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나한테 우선권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날 매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든 케이스를 다 담아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이야기로 풀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뭐 보드가 파손된 사람 입장에서는 뭐 화나고 열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안 다쳤는데. 그렇죠. 또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또 엄밀히 따지면 또 그분은 또 드랍을 한 상황이죠. 그렇죠. 드랍을 한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드랍을 당한 서퍼에게는 과연 사과를 했는가도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이 얽혀있는 곳에서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매너는 룰보다 우선한다예요. 패들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네킹 하는 사람이 내 앞으로 나보다 더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파도를 잡아서 탄다 요게 스네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네킹이고 어디까지가 포지셔닝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네킹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혼돈하고 스네킹에 대해서 잘못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일단 스네킹은요 한국말로 풀면은요 좋을 것 같아? 되게 뺏어타기? 새치기 새치기예요. 새치기. 나한테 순서가 왔는데 내 순서를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가는 얘기. 스네킹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인사이드를 이제 뺏어가는 행위를 뜻하는데 피크가 여기 있다면 한 서퍼가 여기서 패드를 하고 있어요. 패드를 시작했는데 다른 서퍼가 뒤로든 앞으로든 안쪽으로 파고 들어와서 하면 내가 일어나도 뒤에 누군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마치 내가 드랍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상황 못 보고 타는 상황만 보면 그러니까 스네킹을 하는 사람은요 당한 사람과 한 사람은 서로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그렇죠. 그래서 드랍보다 더 그 이름도 되게 스네이크 뱀지 서핑이 뱀이 맨발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행위라고 부른 거예요. 포인트 브레이크에서는 파도가 무너지는 위치 결정한 것도 있죠. 그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순서가 생기죠. 안쪽에서 인사이드에서 누가 타고 나왔으면 다시 들어올 때 완전히 다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행위는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 레벨에 따라서 좀 위치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진들이 있는 이제 제일 인사이드는 일진들이 있겠죠. 쩌리들은 이제 좀 떨어져 있을 텐데 이제 일진이 탔어. 일진이 쩌리들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이제 일진도 여기 오면은 다시 완전히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이런 일들은 한국에 이제 포인트 브레이크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 무언의 이 그게 생깁니다. 예, 네. 뭐 생기죠 이렇게. 쟤는 저기 더 타도 되네. 타도 돼.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논쟁이 잘 안 생기는데 이제 비치 브레이크 같이 이렇게 피크가 여러 군데서 오는 상황에서는 그 당연히 피크를 선점하기 위해서 좌우로 많이들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지셔닝과 스네이킹의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데 사실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롱보드와 숏보드의 라인업의 구분, 이 레벨에 따른 그 이 라인업 포지션의 구분이 사실 어느 정도 있어줘야 돼요. 네, 그 모든 서퍼들이 다 동시에 라인업 서 있다거나 또는 라인업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에서는 이건 내가 보기엔 무조건 사과해야 되는 서로 사과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봐요. 사람 네. 매너가 우선이죠. 네. 그때는 결국은 아침에 서로 인사를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드랍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신호를 보통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저 콜을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드랍할 때 어떻게 해야 저는 헤이 그래. 헤이. 저는 헤이. 되게 잘 들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패드라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헤이를 외치면요. 나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도 계속 하면 그건 상대를 또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내 옆에서 헤이를 외치면 그 새끼도 이상하고 나는 내가 피크라고 생각해서 일어났는데 거품 안에서 누가 확 나와. 아니 반대쪽에서 막 이렇게 치고 나와. 그러면 아니 이 파도는 레프트 파도인데 당신은 라이트로 가시고 왜 레프트로 가요? 그러니까 둘이 타면 얼마나 좋아. 한 파도에 두 명 이런 논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되게 간단해요. 뭐일 것 같아요? 내 뒤에 누구 있으면 레프트라는 거지 뭐. 네. 이거는 파도에서 거품이 무너질 때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판단을 왜 네가 하냐고. 그렇죠. 안에서 일어난 애가 저기는 레프트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드랍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뺄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죠. 나도 피크 근처에 있으니까 못 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인사이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결국은 숄더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정말 내가 피크에서 일어났는데 레프트 파도를 뚫고 나서 왔지 졸라 잘타는 거야. 아, 장난 아닌 거야. 피해줘야지. 피크가 양쪽에 있는 구도가 있어요. 어, 그렇죠. 위치 브레이크.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깨지는데 네네. 면이 여기서 만나. 맞아요. 보통 서로 이렇게 보면요. 아, 서로 알아요. 어, 뭐, 서로에게 잘못이 없구나를 안다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논쟁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일어난 사람, 그러니까 경기에서는 어, 피크가 모아한 상황이나 양쪽의 피크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우선권 준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어, 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좌우를 살피잖아요. 어, 그럼 저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명이 완벽하게 딱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은 어떠한 상황도 우선권을 따질 수 있는데 그게 바다 안에서는 당사자들은 확인이 안 되죠, 사실은. 네, 잘 안 되죠. 저는 딱 테이크오프하고 하고 나서 딱 봤는데 누군가 오고 있다. 아, 그럼 이건 무조건 내 잘못이구나. 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방어운전하는 거야. 방어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제일 모호한 상황은 롱보드와 숏보드가 함께 라인업에 있을 때 롱보드가 늘 인사이드 또는 인사이드보다 더 아웃사이드에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아웃사이드에서 롱보드 같은 경우는 피크가 생기기도 전에 파드를 잡아내서 나중에 피크를 찾아가는 형태로 보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호한 것들은 또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롱보드와 숏보드는 서로 라인업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만약에 라인업을 공유해야 한다면 롱보드가 숏보드에게 조금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경우예요. 롱보드가 훨씬 더 많은 파도를 잡아 탈 수 있어요. 그렇죠. 어, 훨씬 더 먼저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피리어드가 아주 긴 상황, 세트가 20분에 하나씩 오는 스팟에서 롱보드와 숏보드가 같이 있고 이 롱보더가 뛰어난 롱보더이면 이 숏보드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숏보더가 이 롱보드한테 나한테 양보해줘!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 양보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줘야지. 해주는 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 잘 타는 롱보더가 숏보드를 위해서 파도를 양보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막 타고 오면 바로 안 타죠, 그냥. 그렇죠. 한두 개 정도 그냥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롱보드가 계속 파도를 혼자 계속 잡아타죠 그러면 이 롱보드는요 그 스팟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서핑은 뭐 늘 그렇지만 잘 탈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많은 배려와 양보를 하더라고요. 잘 타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너그럽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서로 양보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이드라이딩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붐비는 라인업 안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라고 봐야 할 거고 그 자신의 레벨에 맞는 파도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저 라인업 안에서 방해 요소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방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서핑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서핑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결국 매너에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언제 늘어?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럴 생각이 들 수 네. 있죠. 서핑은 되게 불공평하거든요. 잘하면 많이 탈 수 있어요. 잘하면 근데 그냥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보다 못하는 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쵸. 맞아. 어느 날 나보다 못하는 놈을 찾게 돼. 뭐 그게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돼서 내가 좀 친한 사람들이 좀 있고 이런 상황이면 내가 같이 타면서 좀 늘어가는 거고 내가 판단했을 때 외국에 처음 가는 스팟인데 내가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길망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들어가는지. 호주에서는 7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헤드를 하는 것만 봐도 야 너 오늘 여기서 타면 죽으니까 나가. 그런데 되게 많아요. 하와이 가도 제 친구도 헤드를 하는데 할머니가 와갖고 초보자는 절로 가. 내가 겁나 잘 타. 난 다 잡아 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날 파티 웨이브야. 아 너무 말랑말랑한 파도가 들어와. 초보자들이 막 신났어. 좀 중급자들이 막 신나게 타. 근데 내가 잘 타. 들어서 나 혼자 야 나 잘 타지 씨. 이렇게 타죠. 네, 존경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고 내 몸과 내 보드를 위해서도 안 들어가는 것도 그쵸. 그러니까 그 막 안에서 와가지고 막 타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이렇게 뭐 하는 애들 보면은 그 몇 년 안 된 거야. 야. 그 로컬리즘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그렇습니까?
터세라는 뜻이래요. 터세. 터세. 터세라는 뜻이고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내 자신한테 완벽한 소유권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태로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건 네. 그렇죠. 네. 바다가 주인이 있나요? 주인은 없죠. 그쵸? 뭐 땅은 바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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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 자산이라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해변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 서핑이고 전 세계 바다는 하나잖아요. 예, 소유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로컬리즘이 왜 생겨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면 왜 서핑씬에서 이 로컬리즘이라는 단어와 로컬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로컬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지만 이 로컬리즘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런 역할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서핑 문화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 로컬 리스펙트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어떤 것도 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어떤 로컬리즘은 정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로컬리즘이 존재하고요. 또 어떤 로컬리즘은 그렇지 않은 내용이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로컬이라 함은 해당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거나 오랫동안 서핑한 사람들 그 바다에 대해서 그 바다를 그들은 그 바다가 자기 바다라고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로컬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로컬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10년을 타도 그 바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어떤 강한 로컬리즘을 부리는 사람들 대부분 그 바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들일 거고 네. 또 그 바다에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확률이 높아요.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갖고 당신한테 뭐 당신 여기서 뭐 했어? 리스트 있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을 뭐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로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로컬이 리스펙트 받아야 하는 이유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 중문해수욕장 있죠. 중문해수욕장. 네.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름철에 파도가 좋은 곳이에요. 지금은 워낙에 많은 서핑 스쿨들이 생겨 있어서 이 로컬리즘을 부리는 그런 로컬들이 대부분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순해져서 불과 7, 8년 전,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 중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로컬리즘이 센 스팟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제가 그때 그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 친구들입니다. 다 친한 동생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것이 제주도 중문은요 조류가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빨려나가는 이안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세요. 위험한 거.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해녀의 집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전부 다 돌로 되어 있고 네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날카로운 돌이고 물이 빠지면 그러니까 썰물이 되면 걸어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주 위험해져요. 그쪽으로 조류가 흘러요. 근데 그 조류는 그 발이 닿는 곳에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몸을 뒤로 끌어당길 정도로 센 조류예요. 패들링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조류는 그 파도가 세지만 세질수록 중문은 그쪽 방향의 조류가 점점점 강해지거든요. 초보자들 또는 중문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그 조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쵸.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엄청난 속도로 떠내려가고 떠내려간 최종 지역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떠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해요. 초보자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 또 수영객들 중국인들 등을 타고 계속 떠내려가고 서핑을 하는 사람이 떠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그걸 구해야 되는 사람은 해경이에요. 여름철에 해수욕 시즌에는 해경이 상주를 하니까 가서 구해야 되겠지만 해경이 없는 시즌에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큰 사고가 생긴다거나 어떤 이사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서핑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질 거예요. 네, 분명히 입수 금지.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해경 입장에서는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누가 떠내려가면 누가 구하러 가요? 그 동네 로컬 서퍼들이 구하러 가는 거예요. 물이 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한 놈 구하고 두 놈 구하고 세 놈 구하다 보니까 아 씨, 왜 우리가 계속 니네를 구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마. 그렇죠. 그렇게 생기는 게 로컬리즘이에요. 들어오지 마가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해변에 파도를 타러서 태풍 예보를 보고 내려왔는데 약간 쫄렸어. 파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로컬 애가 와가지고 아씨 우리 들어가지 마세요. 기분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안 좋지. 네가 뭔데 들어가지 말래? 그러면 이게 들어간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로컬리즘을 당하는 사람과 이 로컬리즘가의 그런
그 불편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인 거예요. 지금 나트 서핑을 배우고 있는 당신, 앞으로 10년 뒤에 좋은 서퍼가 분명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어느 한 바다에서 10년 이상 서핑을 하게 될 거고, 당신은 그 바다에 대해서 분명히 애착이 생길 거다. 그때 과연 당신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봐라. 그게 결과적인 부분에서 이제 로컬리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격한 로컬리즘을 부리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하던 이 얘기를 했어요. 굿 매너 굿 서퍼, 이걸로 우리가 좋은 서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매너 굿 서퍼.아, 저희 사장님은요, 젠틀하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별명이 있죠. 설명요정. 너무 이렇게 주입하시려고 하시지 않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 드셔도 지금처럼 장난기 많고 계속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실 것 같은, 거기에 평생 계실 것 같은 분? 장난기 조금만 줄이셨으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앞바다가 사람이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이제 창창한 후배들한테 드랍 좀 하지 마세요. 긍정적이고 밝고 항상 해맑으시고 어린아이 같아요. 손이 많이 갈까요? 조금. 그 지금의 열정만큼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한테는 정말 가족같은 친구입니다. 같이 열심히 서핑해서 사장님 실력 많이 늘리시고 또 많이 가르쳐주세요. 파이팅!